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김주정입니다. 자, 그럼 간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받은 간평 문제는 예비고 응용어법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2등급으로 설정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등급 설정을 조금 높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입니다. 첫 번째 지문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저기 보면 Our American traditions are encourage us to think about justice as a matter of the equal opportunity 라고 있어요. 동등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생각하게끔 장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equal opportunity가 뭐냐면 모든 개인들이 그들이 행복으로서 이해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장을 받았는데, This way of thinking about justice does not in itself contain a vision 하고 나서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of which로. 그래서 여기 초점을 어디냐면, 명사 1번은 명사가 붙으면 이 희진 선생님, 자,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문장을 연결하게 되죠? 뒤에 있는 대명사하고 같이 연결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만약 관계대명사가 오게 되면 뒤에 문장이 완문이 와야 되나요? 불문이 와야 되나요? 네, 불문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뒤는 김준수 선생님, 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불문이 와야 됩니까? 완문이 와야 됩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 소유격 관대였으면 더 디스플레이션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비전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자. 문맥상으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지금 포인트를 전혀 잡지 못해서, 자, 지금 음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문문의 형태는 지금 음문사가 맨 앞으로 나와 있으면 지금 메인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에 메인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금 받아서, 제가 체크 포인트를 받아서 3번, 4번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하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되게 희한한 내용이었었는데,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물체를 볼 때 훨씬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사람보다 기억력이 또 뛰어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되는 문장을 보면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Right-handed people have also been shown to remember the orientation of a certain object. They have seen more clearly than left-handed do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do 라고 나와 있는데, 비교부터 대동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문장에 비동사를 받을 때는 be를 받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쓸 때는 두 동사를 받는데, 여기 두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your highest valid option 기본합, 여기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기회비용에 관한 내용들이었었는데, 지금 저 맨 마지막에 바로 위에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 use one hour of your valuable time to study economics, 만약 당신이 사용하는 한 시간 정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귀중한 시간을. 그러니까 뭐 하는 데 사용하냐면, 이코노믹스,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You will have one hour less time to watch television.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한 시간 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를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하고 맞바꾼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whichever one of these options you have the chosen if you had not spent hours studying economics 하고 나서 your highest valued option given up.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어떤 것이든지 네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옵션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됩니다 라고 여기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보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your highest value of given up 이라고 돼서 지금 보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R를 보고서 수일치에 관한 문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여기 R가
메인 동사인데 제가 수일치가 아가 맞는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것을 쓰는 걸로 체크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명사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붙이는데 뒤에 완문과 불문으로 최첩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금 비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 주어동사가 시작됩니다. 관계대명사가 있고 주어동사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if절은 지금 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완문에서 지금 주어동사에 명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어 관계대명사가 있고 예, 주어동사 전치사로 끝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look, end of the look like. 그래서 원래는 end of the look like a vision. 끝날 것 같은. 만약 사람들이 동등한 것, 흥미를 다 추구한다면, 동등하게 추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지금 오브위치라고 여기도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브를 생략해서 그냥 뒤에 불문이기 때문에, like 뒤에 불문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생략하는 걸로 지금 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빨간펜으로 해놨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what about the social disadvantage라고 해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사람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that a fair race is to no avail이라고 나왔습니다. 완문이 나왔는데 지금 관계대명사가 붙게 되면 지금 대시 관계대명사가 붙고 주어 동사 완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불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불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뒤에다가 전치사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that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서 예, available 누구누구에게 가능한 이라고 해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to whom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억하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왼손잡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두는 여기 있는 remember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동사를 바로 일반 동사는 두를 쓰기 때문에 맞는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which were ever one of these options 이라서 문장이 끊어지고요. 예. 그래서 주어가 지금 which ever one 그래서 단수이기 때문에 지금 are를 지금 수일치에 맞춰서 is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 떨어진 거.